오늘장 공략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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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DY인데요. 소폭의 등락이 있었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 3.8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DY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DY의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현재는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정별 우상향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좀 7,000원 이상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이 21선 부근 내에서 이제 손절라인을 잡고 현재는 좀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워낙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좀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또 위에 120선도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DY의 경우를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테스인데요. 테스도 주간 고가 기준으로 3%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가 인근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테스는 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DRAM 가격 조정도 마무리 단계 들어서면서 올해 주도 섹터로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대면 트렌드 지속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증설 등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투자 가속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제가 제안드린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해주신다면은 반도체 업황 회복을 했을 때 좋은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 오늘의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전문 장비 업체인데요. 이 특히나 지난 3분기에는 듀얼이라든지 트리플 카메라용 액티브 얼라인 장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실적적인 면에서 증가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워낙에 이제 보유한 기술이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핵심 기술의 개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기술 융합을 추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겠다는 새로운 전략들을 좀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시장에서 이 스마트 부품과 카메라 부품의 조립 분야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재화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세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해외 진출로 인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출시가 되고 있고 고객사인 LG 이노텍 이외에도 이 고객 다변화로 인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의 카메라 중심에서 이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여러 가지 전망 시장에 대한 확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의 프론티어가 글로벌 자회사 부품회사에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칼리브레이션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장비의 개발 그리고 수주까지 성공하면서 올해 폭발적인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 모빌아이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웨이보라든지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이 이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장비 제조업체로서의 충분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전반적으로 이 지지라인은 23,000원 부근에서 다져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경에 이 거래량이 한 번에 좀 터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좀 그 관심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월봉에서는 꾸준히 입장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월봉상 이평선의 정배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 카메라 쪽에 대해서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진화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3,400원에서 24,000원 사이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27,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모트렉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해마다 40%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2035년에는 1,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구글 같은 전 세계 자동차 IT 관련 회사도 자율주행 레벨 5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 IPO를 추진 중이며 2022년에 상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를 출시할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26년까지 서울 전역 곳곳에 택시나 버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차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도 약 7배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의 수출 호조가 나타났고 자회사 전진건설로봇의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전진로봇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관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등으로 북미 지역에 대한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면서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분야가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애플과 구글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동사가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신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친환경이나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자금 바탕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난해 자회사 통해서 차량과 사물관 통신 기반의 화물차 군집 주행을 시연했고 아마존 SI 인증업체인 아이콘 AI와 차세대 차량 인포테인먼트 제품 출시 개발에 나섰다는 점 또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가는 6,800원에서 7,100원 사이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